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 칭의 성화, 1단계 칭의, 2단계 성화, 3단계 영화라는 걸 넣습니다. 영광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 단계를 말하는 건 아니고 영화는요. 부활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나 휴거설들이 추구하는 게 부활이죠. 그리스도 경지를 추구한 건 아니고 일단 성령 안에서 거하고 성령의 뜻대로 살다가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부활에 영적인 몸을 주셨을 때 영화가 일어나서 영화라는 거 이제 천국에 살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내가 빛나게 됐다는 거예요. 지복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단계가 그리스도 단계는 아니거든요. 사실 영화보다 높은 단계가 완덕의 단계예요. 덕의 완성.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경지까지 가는 거.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 경지까지 가야 된다 그래요. 이걸 카톨릭에서 이제 완덕이라고 합니다. 완덕. 자, 여기까지 그림 아셨죠? 보통 개신교에서는 칭의, 성화, 영화까지만 얘기해요. 천국 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리스도 경지까지 가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길은 열어두자고요.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그런데 영화는 보통 예수님이 와서 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강조되는 건 칭의와 성화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자비인 거죠. 영화는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자는 겁니다. 이게 사도들의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칭의라 불리는 단계, 성화라 불리는 단계를 넘어선 스스로 이미 스스로 부활해버려요. 스스로 변화산에서 영화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한테 그 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스스로 그걸 다 성취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닮으시려면 지금 여기 살아서 부활체까지 얻으실 수도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어디 나오냐 이게 도마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이 좀 이단적인 거예요. 위험한 책인 거예요. 스스로 부활체를 이루라는 내용이 나와요. 심지어 예수님이 뭔 얘기냐면 그렇게 스스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이 와서 싸준다고 그랬는데 재림 때 와서 싸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한 생에 성화까지 가서 노력하다가 죽으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거하면서 자기 역량껏 최선을 다해 성령법을 따르다가 고군분투하다가 죽으면 돼요. 절대 마귀의 법에 굴복되지 않고 죽기만 하면 장렬하게 죽고 가면 꼭 순교가 아니더라도 죽는 날까지 양심이 승리하도록 돕다가 가면 예수님이 나중에 오셨을 때 다 부활시킨 다음에 성령법대로 따르던 사람들은 영화를 이루게 해주고 나머지는 지옥 보내고 끝나요. 스토리가. 사도들은 그렇게 믿었는데 도마복음은 스스로 영화를 못 이뤄내면 천국에 못 간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일단 안 맞습니다. 그 사도들 입장에서 못 받아들일 내용이에요. 도마복음엔 그게 나와요. 그게 제일 충격적으로 다른 부분이. 그래서 그 그냥 제가 차이만 말씀드릴게요. 승리한 자, 성령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된 자에게는 자 그렇게 이 승리한 자는 이거죠. 지금 예수님 말씀해 보면 이 성령 안에 거하면서 성화의 노력을 하는 자, 성화의 노력을 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요 생명의 열매가 도마복음에서는 이게 영적인 몸을 만들어내는 비밀로 나옵니다만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도마복음이랑 사실 이어져요. 이거를 도마복음에서는 스스로 쟁취해야 되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차이가 예수님이 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성령의 뜻을 따르면 성령 안에 거하면서 늘 항상 깨어서 성령의 뜻을 따르면 그 성령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뜻, 성령법, 즉 진리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내가 그 나중에 그 재림해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 주겠다. 영생을 얻게 해 주겠다. 지금 인류는 현재 선악과까지 먹었어요. 아이템이 선악과예요, 현재. 인류 전체가 선악과는요. 선악을 따질 수만 있지 선을 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게 율법 시대의 상징이에요. 선악과는 생명 예수님의 핵심은 뭐겠어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줍니다.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생을 해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아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예, 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 시대는 율법만 있지 율법을 실천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메시아가 와서 해주는 일은 생명의 나무의 열매,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 말고 생명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과를 먹으면요, 내 안에 첫째 영, 영 차원에서 성령이 강림하고 혼 차원에서 혼이 성령의 뜻을 따르게 되고 육 차원에서 부활체가 생겨요.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는 거는 그 영생 얻게 해줄게 이거. 영적인 몸을 만들어서 이 육신으로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삼혈하는 육신이 말고 영적인 육신을 내가 줄게 이거예요. 이거를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흰옷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겁니다. 흰옷, 흰 두루마기 이거는요. 부활체를 상징해. 영화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화는 내가 보장하마. 칭의 성화를 열심히 해. 사도 바울식으로 말하면 영화는 내가 해주마. 이게 사도들의 논리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은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만의 그런 입장도 아니에요. 사도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왜? 사도들은요, 스스로를 영화시킨다는 발상을 못해요. 예수님은 해요. 그 흔적이 도마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뭐냐면 거듭나라. 거듭나라고 하면서 육에서 난 건 육이고 영에서 난 건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에서 영적인 육신이 날 거다.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을 해요. 갓난아이로 돌아가라. 거듭나라. 요한복음에서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마복음만 아주 생뚱맞은 건 아니에요. 힌트들은 주어졌는데 그걸 노골적으로 좀 더 풀었던 거죠. 도마복음.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죠. 저는 예수님은 그래서 육적인 영화의 비밀까지 얘기해 주셨다고 봅니다. 제 입장이. 제 추측이에요. 다만 사도들은 그걸 잘 모르거나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도들이 주장하는 건 영혼의 성화고 영의 각성, 혼의 성화 그리고 육의 그 이런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자라는 논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입장과 예수님 입장이 달라요. 왜? 실제로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에서 스스로 영적인 몸으로 변해버리세요. 흰옷 입고 그때 흰옷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흰옷 입은 존재로 딱 나타납니다. 다른 빛나는 육체를 가지고. 그때 이제 제자들이 보고 놀래서 모세와 엘리야랑 셋이서 그렇게 빛나는 몸으로 계시는 걸 보고는 놀래는데 이 얘기를 해요. 내가 나중에 다시 부활하기 전까지 이 얘기는 어디 가서 하지 마라. 딱 막아요. 사람들한테 부활을 보여주기 전까지 따로 얘기하지 마라. 즉,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오시면서 부활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변화산 사건을 아신다면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 부활하신 거예요. 영적으로도 완성되셨던 거예요. 이것까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입장과 사도들 입장은 다르다. 사도들은 일단 예수님의 자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열심히 성령의 뜻대로 살면서 예수님의 그 자비를 기다리자. 이게 기본 입장이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쏴줄게.